현재 이란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위 촬영자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경우도 있고요. 군인들이 학생들을 납치했다는 정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대와 군경 간의 유혈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전반적인 자유와 요구죠. 그렇다면 1979년 이후 이슬람 신정주의 노선을 견지해온 이란 체제 정통성에 반기를 든 이란 시위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란에는 도덕경찰이라는 개념의 경찰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고 장발을 단속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9월 13일 가족과 함께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에서 친지 방문차 테헤란으로 향하던 마샤 아미니는 이동 중에 경찰 검문을 받았습니다. 차량 안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샤 아미니는 재교육센터로 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의 재교육을 받고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교육장에 들어간 마샤 아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을 옮겨졌고 9월 16일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타격을 부인하며 갑자기 혼자 억하고 쓰러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를 사인으로 밝혔죠. 당국은 어떠한 폭력행위도 없었음을 밝혔고 정부 측 신경외과 의사는 어린 시절 뇌수술의 후유증 가능성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22살의 팔팔한 젊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족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의료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는데요. 이 의료기록은 이란 전체를 들끓게 했습니다. 의료기록에는 복합타격에 의한 두개골 파열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하여 의사들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건이 점차 커지자 이란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유족들을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여 필요시 책임을 묻겠노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자문기구 최고위 인사까지 나서게 되죠.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진상조사 천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지게 되는 순간이었죠. 이란 전역 8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시위대들은 삭발 및 히잡 소각 시위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는 젠더를 넘어 서서 세대와 계급 그리고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복합 시위로 번지게 되었죠.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은 체류탄과 고무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위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분노한 시민들은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군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하고자 했는데요. 장갑차를 투입하여 진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강경 진압으로 인해 일부 군경이 시위대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란 시위는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위의 촉발 요인은 마샤 아미니의 의문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촉발해 견인한 근본적인 핵심 요인을 살펴보면 세 개로 추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제난입니다. 이란은 2015년 7월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되면서 잠시 개방과 발전의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다시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되었죠. 제재가 계속될 때는 저항 경제를 유지하며 익숙하게 버틸 수 있었지만 한번 풀렸다가 다시 제재를 받게 되면 그 고통은 심화됩니다. 특히나 트럼프 정부는 최대 압박을 추구하면서 석유 수출 및 금융 거래를 막았습니다. 환율 악함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은 심화되었고 제재 해제 당시 8,000달러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3,000달러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민심은 흉흉해졌죠.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작은 불씨로도 크게 발화할 수 있는 불안한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보수 이슬람 강경 정책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의 8년 임기가 종료되고 작년 6월에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원래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은 유연한 사회 분위기를 용인했습니다. 이슬람 계율로 대중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이시 대통령이 하필 이슬람 신학자 출신으로 대부분의 경력을 이슬람 사법부에서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경제난이 심해지는 시점에서 취임하면서 빈곤으로 인한 사회 불만이 늘어나자 강력한 이슬람 계율로 이완된 사회를 조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더욱 보수 이슬람의 원칙을 준용하려 했죠. 그래서 흐트러진 여성들의 복식 바로잡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미 이전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의 이란이 갑자기 이슬람 율법에 따른 엄격한 분위기의 나라로 바뀌다 보니 국민들은 이것을 용인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그 자유를 잊지 못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이란에서는 국민들의 불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마샤 아미니의 의문사가 터지면서 이게 같이 터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다수의 이란 청년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편이었습니다. 저항의 동력을 만들어낼 계제는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부 세계도 동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유로운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란 핵합의 타결로 짧은 기간이나마 자유와 세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차에 다시 옛시대로 회귀하면서 발생하는 박탈감이 큰 문제였습니다. 자유와 세속화를 기대하다가 오히려 더 강경한 이슬람 복고주의를 만나니까 이게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항의 압력이 고스란히 갇혀있다가 이번에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이 이란 시위는 쉽게 사그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선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려운데요. 혁명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젠더 차원의 저항을 넘어선 상황
상황이기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크루드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도 하고요. 현재는 감히 예단하기 어렵지만 2011년 아랍의 봄 때를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갑자기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2년 이란 시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